안녕하세요. 바다를 보면서 듣는 라디오 채널 림프피 라디오 씨입니다. 노벨 문학상을 타신 한강 작가님의 장편 소설인 소년이 온다를 오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소설은 역사 소설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그리고 있는 소설입니다. 2014년 5월 19일 날 발간되었고요. 저는 이 책을 광주로 가면서 버스 안에서 이 책을 읽었습니다. 양이 그렇게 많지 않은 소설이어서 가는 동안 다 읽을 수가 있었는데요. 1장에서 6장까지의 여러 가지 여러 명의 등장인물을 통해서 이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동욱, 정대, 은숙, 선주, 나, 어머니의 시점으로 그 당시에 잠사를 증언을 하고 있는 소설입니다. 6장 꽃핀 쪽으로 해서 결국 저는 눈물을 터뜨릴 수밖에 없는데요. 이 6장에서는 어머니의 시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소설을 한마디로 이야기를 한다면 폭력에 직면한 사람들의 그런 한서린 그런 이야기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광주에서 일어난 그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1980년도 5월 18일에서 5월 27일까지 일어난 그 상황을 그리고 있는데요. 굉장히 저는 덤덤하게 읽었습니다. 사실 제가 태어나지 않은 시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냥 덤덤하게 읽었는데 6장 마지막 장에서 이 어머니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특징이 처음에는 표준어로 잘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2장, 3장, 4장, 5장, 6장을 가면서 이 사투리가 나오게 되죠. 점점 이 전라도 사투리가 진해지는데 마지막 장이 어머니의 전라도 사투리를 통해서 정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이 꽃핀 쪽으로 해서 발췌를 해가지고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날은 왜 내가 이름 한 자리 못 불러봤는지. 이번에 내가 이름을 부르면 얼른 돌아봐라이. 대답 한 자리 안 해도 좋은 게 가만히 돌아봐라이. 아니제, 그럴 수 없는 걸 내가 잘 알제. 내 손으로 너를 묻었은 게 하늘색 체육복에다 교름복 윗도리를 입고 있던 너를 베니어 판으로 짠 관에다 너를 넣고 청소차에 싣고 갈 적에 내가 지켜보고 있었은 게그 조그만 것 잡아서 손 끌고 오면 되지. 너는 뭘 하고 있었다냐? 형이 뭘 한다고? 서울에 있었으므로 형이 뭘 한다고? 그때 상황을 뭘 안다고? 너는 나무 그늘이 햇빛을 가리는 것을 싫어했지. 조그만 것이 힘도 쓰시고 고집도 씌어서 힘껏 내 손목을 밝은 쪽으로 끌었지. 엄마, 저기 밝은 데로 가. 엄마, 저기 밝은 데는 꽃도 많이 폈네. 왜 캄캄한 데로 가? 저쪽으로 가. 꽃핀 쪽으로. 이렇게 6장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읽어도 다시 눈물이 나올 정도인데. 누군가는 말해야 했었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그날의 이야기를 남겨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한강의 소설 소년이 온다는 5.18의 그 이야기로 남은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저질러지는 폭력에 대한 그런 것에 저항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불의에 항거한 사람들을 단지 고깃덩이로 남지 않기 위해서 태극기를 덮어주는 것이 필요했다고 그렇게 이 책을 읽는 동안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폭력에 대한 남아있는 상처들을 죽은 이의 이야기들을
담담히 이야기를 함으로써 한강 작가는 소년이 온다를 통해서 보편성을 획득했다. 예,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노벨상을 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날마다 그 빨갱이로 몰렸던 광주 사람들의 억울한 그 흉터를 매일같이 들여다보고 있을 그때 당시에 사람들, 그리고 불합리한 진압 명령을 따라야만 했었던 그때 당시 군인들도, 그리고 그것을 같이 겪어냈어야 했던 사람들, 그런 슬픔들을 향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할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작가는 소년은 온다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죠. 5.18 시계 답은 모두 알고 있다. 그 영화 택시 운전사에서 나왔던 윌겐 힌츠펜터의 서독 기자가 그런 말을 했었죠. 5.18에 대해서 시계 답은 모두 알고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빨갱이들을 진압한다 이러면서 그때 당시 시민들을 개처럼 끌고 가고, 개처럼 군홧발로 짓밟고, 두들겨 패고, 총을 쏴서 죽이고, 그랬던 이야기들을 소년이 온다에서는 정말 담담하게 그려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 이 소설을 보고 나중에 화려한 휴가 영화도 생각이 났는데, 그 영화를 다시 보면서 이 당시에 또 생생함을, 그 화려한 휴가 영화를 보면서 또 한번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광주에 제가 갔는데, 지금 광주에서는 많이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상모관을, 이 소설에서 나왔던 상모관을, 그 당시에 시신들이 놓여 있었던 수많은 시신들이 초와 함께 누워져 있었던 그 상모관을 직접 방문해 보고 싶었는데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시민들이 싸웠던 전남 도청도 공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계탑도 보고, 그5.18 광주 민주화가 일어났던 그 금남로 일대를 다녀왔는데, 굉장히 뭔가 좀 정말 역사의 한 순간에 제가 있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광주 민주화 운동 기록관도 가서 직접 보고 했는데, 사실 진짜 와닿진 않거든요. 제가 그 당시에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소설을 읽고 또 직접 가서 역사를 맞닥뜨려 보니까 슬픈, 너무나 참담한 이 소설에서도 말하거든요. 우리는 부서지면서 우리가 영혼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야. 진짜 유리로 만들어진 인간이었다는 것을 증명한 거야. 라는 이야기가 이 소설에서 나오는데, 정말 그랬습니다. 누군가는 영혼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었다. 우리는 그런 인간이었다라는 것을 증명한 그런 광주민주화운동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소설을 통해서 저도 많은 것을 느낄 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 소설이 필요했다라는 것을 느껴집니다. 다른 나라의 사람들도 이 책을 통해서 어떤 그 폭력이 주는 그 인간성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한번더할수 있는 그런 소설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추천드리고요. 금방 읽을 수도 있고, 저는 이번에 광주를 처음 가봤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한번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음에도 한번 광주를 한번 더 가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금남로에서 희생되었던 많은 그 당시의 사람들, 영혼들이 이제는 꽃핀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밝은 곳으로. 밝은 곳으로 가서 이제는 밝은 곳으로 가서 영혼이 잘 쉬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광주에서 찍어온 영상들이 뒤에 이어집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들의 조그마한 제가 2024년에 느꼈던 그 기록들을 영상 뒤에 붙여놓을 테니까 마지막까지 끝까지 영상 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작가님 스타일이 점점 느껴지는데요. 다음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도 다음에 읽어서 제가 또 북토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